수영동이라는 게 가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상상 속의 동물인데도 모양이 수염도 있고 비늘도 있고 이렇게 생겼대요. 낙타 뭐 사슴뿔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상상 속의 동물이 용 말고도 많이 있어요. 기린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군이 나타나면 나타난다는 기린인데 이런 것도 있고 봉황도 상상 속에 있고 홍해라고 이건 무지개 홍자에 무지개 예자인데 앞무지개 숨무지개 그래요. 절 같은 데 가다 보면 산에 이렇게 동그랗게 아치형으로 된 문을 홍해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럴 때 쓰는 무지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다음 낭패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리 낭자에 이리 패자예요. 그러니까 이리인데 늑대와 같은데 늑대는 아니에요. 상상 속의 동물인데 전부 다 앞쪽에 있는 건 순놈이고 뒤쪽에 있는 건 암놈이에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동물도 암수를 구분했는데 낭패는 뭐냐면 낭은 어떻게 생겼냐면 늑대같이 생겼는데 앞다리가 굉장히 길고 뒷다리가 너무 짧아서 혼자 걸어가지를 못해요. 패는 앞다리가 너무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혼자 못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둘이 등을 마주 이렇게 올라타고 걸어요. 이게 가는데 잘 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든지 아니면 둘이 싸우든지 그래가지고 이 같이 업었던 게 떨어지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그런 걸 낭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라 이제 이런 뭐 한자를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어원을 알면 굉장히 개념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뭘 하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걸 낭패라고 그래요. 용수철이란 말도 있어요. 그죠? 용의 수염처럼 생긴 쇠로 만든 걸 용수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용수철 그러면 보통 스프링 얘기하잖아요. 영어를 모르는 할머니가 용수철이 뭐야 그러면 스프링 그러면 스프링은 또 뭐야 그러면 볼펜 꺼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데 어원은 뭐냐면 아까 이제 용 그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은 수염이 이렇게 나 있어요. 어디 나 있냐면 인중에 나 있어요. 인중에 용의 수염처럼 꼬부라져 있는 쇠로 만든 걸 용수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한자를 애들이 보고 쓰랄 수는 없어요. 없는데 개념을 알면 정확해요. 개념이 애들이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면 개념 때문에 용어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정확한 용어 이거 영어로만 해놓으면 스프링이 뭐냐 쇠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휘어져 있어. 똑바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용수철이라고 그러고 역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역자는 거스를 역자입니다. 그죠? 역전하다 뭐 그죠? 린자는 비늘린이에요. 그 물고기 비늘을 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 비늘 하나를 편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편린 한 조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권력자가 가진 아킬레스건을 역린이라고 그래요. 임금님들만 역린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도 역린이 있죠. 요만한 꼬마애도 그 공부 좀 못한다고 아이고 다른 거 운동을 잘할 녀석아 이러면 좋은데 야 이 돌대가리야 누구 닮아 지혜비 닮아서 꼭 그래요. 그런데 아니면 좀 살 좀 쪘다고 야 이 돼지야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건강한 녀석아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임금이 앉는 의자는 용상 얼굴은 용안 이 옷은 용토 권룡포라고 그러죠.